안녕하세요. 노른잠수함입니다. 제가 기존에 세 종류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라는 상품을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요 마지막 부분에 핵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 이 책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싸게 파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수리하고, 고치고, 수리, 그러니까 고치고, 개선하면서 자신과 타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부분은, 다른 상품을 비싸게 팔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개선하고,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